4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드렸던 교재 186쪽입니다. 186쪽에 18번, 186쪽 펼치시고요. 아직 펼치지 않은 학생들은 일시정지한 다음에 펼친 다음에 계속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18번. 대화를 읽고 오늘 필요한 책을 모두 고르세요. A와 B가 대화합니다. What, do you like science? 과학 좋아하니? 라고 물었네요. Yes, I like science. Yes, I do. Yes, I am. 아니라 했죠. Yes, I do. Yes, I like science. 대신 왔죠. 어메요. 너무 굴레. 오케이. 잠깐만요. Yes, I do. What day is it today? 요일 묻는 거죠?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It's Wednesday. Wednesday야. 수요일이라고 얘기했죠. We have art and science class day. 오늘 art, 미술이죠? Art와 science class, 과학 수업이니까 오늘 필요한 거는 art와 그다음에 science. 이렇게 필요하겠네요. 다음 계속해서 19번. 대화를 읽고 어색한 대화를 고르랍니다. 어색한 대화가 뭘까? How much is it? 얼마예요? It's $3. 3달러입니다. 괜찮네요. Where is my book? 내책 어디 있지? It was great. 멋졌어. 이상하죠? It is on the desk. 이런 거 와야 되겠죠. Where is my book? It is on the desk.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합니까? I want some milk. 우유를 원해요. Do you like music? 음악 좋니? No, I don't like music. 저 음악 좋아하지 않아? 뭐 이외에도 Yes, I do 해도 되겠죠. Yes, I do. 음악 좋아해. 조심해야 될건 Yes, I am이라고 하면 안 돼요. Yes, I am music. 그래, 난 음악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Yes, I like music.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No, I am not 하면 안 돼요. No, I am not이 아니고 No, I don't like music이라고 해야 되겠죠. No, I don't. Do you like music? No, I don't. Yes, I do. What day is it today? It's Sunday. 학교 안 가서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다 어울리는 대화네요. 계속해서 20번. 빌이 가게에 갔대요, 상점에. 그래서 대화를 읽고 빌이 산 물건과 가격. 클러크죠, 점원. 클러크가 얘기합니다.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please. 도와주세요. I want this book. 이 책을 원합니다. How much is it? 얼마예요? It's $8. 8달러입니다. I'll take it. 제가 그 책을 사겠어요. 그래서 살 책은 우리말로 쓰라고 했으니까 I want this book. 책이죠, 책. 가격은 How much is it? 숫자로 쓰라네요. $8. 8. 뭐 달러 써있지만 한번 써보면 dollar. 즈 써야 된다 했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학교 시험 예상 문제네요. 학교 시험 예상 문제 다음 쪽. 자, 우리 1번부터 15번까지 듣기 문제는 학원에서 했고요. 189쪽 일시 정지하시고 189쪽 펼치세요. 16번부터 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골라보랍니다. 무엇을 원하니겠죠? 그래서 What do you want? 그다음 무슨 요일이냐 하겠죠? What day is it today?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cookies. What day is it today? It's Thursday. It's Tuesday.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이 답이네요. 4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7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오, 벌써 어법상 어색한 걸 모르는 문제네요. I don't like swimming. I don't like. 난 좋아하지 않아. Swimming. 수영하는 것. 맞죠? I don't like swimming. I don't like swim. 하면 안 되겠죠? I don't like swimming. 여기 M 하나 더 쓰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난 수영을 좋아하지 않아. 뭐, 좋고요. We have sandwiches today. We have. Okay, we have sandwiches today. 우리는 오늘 샌드위치 먹는다. 여기 샌드위치즈. 여기 S 붙어 있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샌드위치 셀수 있는데 여러 개 먹는 모양이죠. Okay, 괜찮고요. Do you want some apples? Some apples 해야지. Some apple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Do you want some apples? 저 너 사과 좀 원하니? Okay. 그 다음에 I visited. 저 이거 뭐 비지트의 과거형이죠. 난 방문했었다. My grandma 할매를 tomorrow. 왜? 내일? 저 tomorrow가 아니고 여기는 뭐와 같은 말? Yesterday와 같은 말이 와야 되겠죠. Okay. 그 다음 How much is this book? 이 책 얼마예요? It's $8. 8달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이 조금 이상한 말이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오케이,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죠.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도움 주겠어요. Can I help you? 주겠어요. 오케이, 도와달라는 거는 Can you help me죠. Can you help me가 아니고 Can I help you? Yes, please. 도와달래요. I want this toy car. 이 장난감 자동차를 원하는데요.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여기 써있죠? Okay, 그러면 it's 11은 영어로 11이죠. It's 11. 11. 여러 개 왔죠? 그러면 달러가 아니고 dollars. It's $11. 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19, 20번 케이트가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대요. 대화를 읽고 자 요런 문제 있죠. 요런 문제는 문제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읽을 때 뭘 신경 써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걸 마음을 미리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보니까 여기 그것으로 살게요 한글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영어로 쓰라는 문제겠죠. 뻔하게. 네, 19번 문제를 먼저 보라 했으니까 케이트가 산 물건과 가격이 바르게 짝지 아 케이트가 뭘 샀는지 얼만지를 신경 써서 읽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이거죠. 그것으로 살게요를 영어로 저 이거 20번 먼저 풀 수 있죠 우리가. 네, 제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I will take it 이었죠. I will 그 다음에 얘는 줄여서 I'll take it 해야 된다 했죠. 자 그럼 케이트가 산 물건과 가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가 얘기합니다. I want this ring. I want this ring. 나 이 반지를 원합니다. How much is it? Is it 얼마예요? It's $8. 8달러입니다. $8? 8달러라고요? 비싼 모양이죠. How much is this hairpin? Hairpin 얼마인데요? It's $5. 5달러인데요.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죠. Okay, I'll take it. 그래서 링 살 줄 알았더니 링이 $8라서 비싸서 못 사고 뭐 삽니까? 헤어핀 사죠. 헤어핀 $5, 5달러짜리 헤어핀을 사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오케이 아 참 20번 풀었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학교 시험 예상 문제네요. 학교 시험 예상 문제 마찬가지 1번부터 15번까지 대화는 같이 풀었고요.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어이구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고양이가 있나. 그쵸. It's on the table. 식탁 위에 떡하니 올라가 있죠. 만약에 식탁 밑에 있으면 It's under the table 이겠고요. 책상 밑에 있으면 지금 식탁이니까 식탁은 테이블이죠. 데스크 아니죠. 책 공부하는 책상 밑에 있으면 it's under the desk. 뭐 침대 위에 있으면 it's on the bed. 상자 속에 있으면 it's in the box라고 얘기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17번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주어진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써라. 누구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이죠. 무엇을 영어는 궁금한 거 먼저 얘기한다 그랬죠. 무엇을 여기다 쓸게요. What. 그다음에 너는 원한다는 you want죠. 너는 원한다. You want. 끊어읽기 할 때 you want. 그럼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뭐를 사용해서 do를 사용해서 do you want. 그래서 what do you want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십니까? I want this toy car. 이 장난감 자동차를 원해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예, 계속해서 18번 대화를 읽고 수호가 어제 한 일을 우리말로 쓰랍니다. 예, 그래서 A가 수호 이렇게 부르니까 B의 이름이 수호죠. A를 수호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얘가 수호예요. 예, 그랬으니 수호야, did you do your homework yesterday? 어제 숙제했어? No, I didn't do my homework.
안 했어요. I helped my mom. 저 help 과거형이죠. 어머니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뭐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엄마 도와드렸죠. 어머니를 도와드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19번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오케이, 배고프니라고 물었죠. Hungry 어떤 시죠? Hungry 어떤 배고픈.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면 비동사인데 you니까 Are you hungry? No, I'm not hungry. 저 I'm not hungry. 나는 배가 불러. 나 배가 안 고프다고 했죠. No, I'm not. 뒤에는 hungry가 생략되었죠. No, I'm not hungry. I am full. 하면 되겠죠. 나 배가 불러요. Are you hungry? No, I'm not hungry. I'm full. 오케이. 20번. 케빈과 하나가 등굣길에서 만나서 dialogue, conversation을 하고 있대요. 대화를 하고 있답니다. 대화를 읽고 read the conversation and fill in the blanks죠. 빈칸을 채워라. 자, 케빈이 하나 보고 저 하나 what day is it today? 이것도 모르네요. 요새 스마트폰도 없나? 예, 농담이고요.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It's Tuesday. 무슨 요일이래요? 화요일이라죠, 그쵸? 오케이, 그럼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러니까 yesterday는 오늘이 today is Tuesday니까 yesterday는 무슨 day? Monday죠, Monday. Mon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니? I studied English. Did you? 라고 물었죠. 과거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study가 아니고 studied. 과거형이죠. 나 영어 공부했어. 그래서 하나는, 아이고, 이런 거 물어도 yesterday가 무슨 요일인지 모를까봐. 저 여기 Tuesday에 yesterday는 Monday죠. 그래서 무슨 요일 날 월요일에 월말 쓰면 되네. 월요일에 무엇을 English를 영어를 공부했다. 수고하셨습니다.